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을 보시면은 라이노 파이썬 네 번째 비디오죠. 펑션 해가지고 그 1차원 함수를 이제 라이노 파이썬을 가지고 포인트를 찍어보는 그런 수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작동이 되는 코드, 작동이 안 되는 코드 이게 뭐가 다르냐? 잘 모르겠다. 특별히 여기 지금 몇몇 오퍼레이션을 적어놨는데 어쨌든 작동이 되는 코드와 작동이 안 되는 코드 위에 또 추가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동이 되는 코드와 작동이 안 되는 코드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죠. 우선은 제가 밑에 있는 이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라인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치고요. 다음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페이스트 할게요. 확대 좀 해주고요. 이 줄은 필요 없는 라인이죠. 그래서 컨트롤 슬래시 하게 되면 커멘트 아웃이 되죠. 작동이 되는 코드고 그다음에 지워줄게요. 된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코드고 이건 작동이 되는 코드죠. 자, 이거 지워줄게요. 이렇게 이게 좀더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얘는 작동이 안 되는 거, 얘는 작동이 되는 거, 뭐가 다른지 한번 보죠. 쭉 확대를 보면은 지금 PTS라는, 그러니까 얘네를 뜯어져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덩어리고 얘는 없다고 보고,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없다고 보고 일단 PTS라는 거는 방을 리스트 방을 하나 만들었고요. PTS라는 걸로 어자인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for loop을 돌면서 min이랑 max, 그럼 min이랑 max를 줘야겠죠. 여기서 제가 min하고 max 하고요. 예를 들면 min은 뭐 1로 주고요. max는 제가 뭐 20으로 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됐고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에러가 나죠. 선택해서 커멘트 아웃 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슬래시 두번 누르면 패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이런지 봅시다. 지금 요 min max 값을 타입을 좀 정해줘 볼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타입 인트에서 인티저 들어가고요. max도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타입 인트에서 인티저 들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하나 제가 Ctrl C, Ctrl V 눌러서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A 부분을 출력을 할게요. 제가 13개만 출력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뭐 문제 없이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리딩을 해보면은 지금 이 equal operation은요, 얘의 결과값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equal operation을 통해서 이 결과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러기 전에 이 결과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안에 걸 먼저 계산하죠. 왜냐하면 이 괄호가 있다는 거는 그 안에 operation이 먼저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세요. 3 곱하기 3 더하기 2뭐 나누기 3 곱하기 뭐 5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얘네들 먼저 일어나잖아요. 얘네들. 그 다음에 더하기가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가 먼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한 번에 일어나겠죠. 어차피 곱하기나 나누기는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9. 3 곱하기 3, 이거 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그냥 9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는 하나의 이제 바디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뭐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코마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얘 하고, 그 다음 얘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똑같아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지금 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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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금 튜플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왜냐면 add 포인트가 튜플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요게 먼저 튜플이 먼저 만들어지는 오퍼레이션이 먼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튜플이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데이터 해가지고 요런 오퍼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게좀더 좋아요. 왜냐면 익스플리시트하게 하나하나 나눈단 말이야. 헷갈려요,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라. 0,0,0 데이터 들어갔죠? 얘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이 얘네들이
쏙 하고 데이터로 들어간 거고요. 베리어블로. 이 베리어블은 얘를 품고 있다가 이 안에 넣어주는 거죠. 예, 네, 애드 포인트로. 그러면 애드 포인트가 뭔가 함수니까 뭔가 실행을 하고 결과값이 뭘로 들어갈까요? p로 들어가겠죠. 예. 네.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함수죠. 예. 네. 결국에는 pts.pts. 해서 그러니까 append라는 걸로 해 가지고 막 포인트를 이 pts라는 요 리스트 밖에 선언한 이유는 계속 우리가 루프를 돌면서 적용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데이터라든지 요 p 같은 경우는 매번 루프 때마다 새로운 게 갱신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면 지금 pts에다가 꾸준히 쭉 하나둘씩 다 담은 다음에 나중에 이걸 내보낼 거라고요. a라는 것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a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pts에다가 pts에다가 포인트를 넣는 거죠. append로. 다 됐고 그다음에 얘를 a라는 오퍼레이션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사실은 가장 말이 되는 거는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 주면은 지금 이건 equal operation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쭉 pts에다가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다 담은 다음에 이 마지막을 이 루프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오잖아요. 오퍼레이션이. 그때 이 a라는 요 함수 요거랑 죄송합니다. a라는 요 변수에다가 pts를 equal 그러니까 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a는 pts가 되는 거고 pts는 결국 뭐다? for loop을 돌면서 민맥스 값처럼 포르블 돌면서 그 p를 넣어준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봤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루프를 돌 때 포인트 하나 만들고 하나 넣은 다음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아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널 뜨네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for를 돌면서 나온 다음에 이 pts를 a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널이 뜨는 이유가 있어요. 널이 뜨는 이유가 있는데 이 널이 뜨는 이유를 보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pts append라는 이 펑션이 뭐냐. 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a라고 해볼게요. 자, 이 함수를 보게 되면 append라는 함수는 요거를 그러니까 인자를 주면 이 인자를 요 안에다 집어넣죠. 예. 집어넣는 게 끝이야. 리턴 밸류가 없는 거예요. 리턴 밸류가 없는 거야. 리턴 밸류가 있어야지 이 바깥에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b 해 볼게요, 제가. b 한 다음에 해 볼게요. 이렇게 플러스 해 보면은 b에는 아무것도 안 뜨죠. 제가 이걸 동일한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def 한 다음에 my add라고 my function이라고 해볼게요. func라고 해보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인자를 받을게요. 인자를 a로 받고요. 그 다음에 그냥 print 해가지고 그냥 a를 출력을 해줄게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return value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b는 my function 해가지고 똑같이 a라고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그냥 지워주고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널이 뜨겠죠. 왜냐하면 return value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operation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특정 값이 나와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이런 경우는 되겠죠, 여러분들. 뭐 3 곱하기 3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6이 뜨겠죠. 6이 찍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 곱하기 3이라는 결과값이 이 콜 반대로 전가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이것도 my function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값이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또 해볼게요. my function b로 해볼게요. b로 한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좀 찍히게 해보죠. 그러려면 return을 해줘야 돼요. return. return에서 a라고 그냥 a를 그냥 그대로 return을 해줄게요, 제가. 아니면 a 곱하기 2로 5로 해줄게요. 5. 이런 식으로. 딱 하게 되면은 A가 다섯 개 찍혀있죠. A. 왜냐면 이 그 문자에다가 다섯 번을 곱했으니까. 지금은 뭐가 나왔죠. 뭐가 B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리턴 값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뭔가 이 펑션에서 오퍼레이션을 했고요. 이 결과 값이 나와서 이 equal 밖에다가 어자인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append라는 거는 리턴 값이 없어요. 예, append는 리턴 값이 없어.
지금 제가 파이썬 어펜드 뭐 도큐멘테이션 뭐 이렇게 쳐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좀 문서들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제가 확인한 문서에 보게 되면은 어펜드라는 펑션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에다가 어펜드에서 오브젝트를 넣으면 이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dd 한다는 거지 아이템을 어디다가 그 리스트의 끝에다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return value가 없어요. none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사실 none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워가지고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 none이 뜨는 이유, null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value가 뜨는 이유가 return value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얘네 지워줘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주면은 왜 이게 나오냐? 죄송합니다. 얘를 가져와야지. 예. 다시 이렇게 하면 널이 뜨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 none이 return 되니까 아무것도 밸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한번더 해줬잖아요. 더블 체크를 해준 거야. 이 PTS를 여기다 넣어줘라. 그러니까 값이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이건 좋은 프락티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만들고요. 혹시 뭐 여기다 i라고 해줄게요. i.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인트를 만들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어펜드도 마찬가지죠. 포인트 나온 걸 여기다 넣어주고. 이거 리턴 밸류가 없단 말이죠.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끝이야. 담을 수 없어. 예. 반드시 이거는 이 리턴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담는 거예요. 담아야 돼. 이 PTS에다가. 그래야지 이렇게 내보내야지 비로소 우리가 화면에 볼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들을.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됐죠? 왜 되는지 이해가 됐어요? 자, 이거 왜안 되는지 한번 보죠. 이거 왜안 되는지.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알아. 그죠? 왜안 되는지. 자,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어펜드 더했어. 그럼 p는 결국에는 포인트가 오고요. 결국 이 포인트죠. 초록색 포인트가 오고요. 그리고 지금 어펜드를 시킨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었죠. 근데 n은 아까 none이었죠. none value였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를 다 돌아도 이 a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a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거든. b로 뽑아내야 되거든. 그러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데이터가 뽑혀져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해 되셨죠? 어렵지 않죠?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줄한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두 번째 문제도 보죠. 여기. 요 작동이 안 되는 코드. 작동이 되는 코드까지 코피 해가지고요. 다시 여기다가 제 페이스트를 그냥 시켜볼게요. 그래서 얘도 지워주고요. 얘도 지워주고. 작동이 되는 코드부터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코드 플레이 시키면은 지금 에러가 뜨는데 일단 제가 스케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케일 해가지고 3.78로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AP 있죠? AP 이게 지금 이 AP랑 겹치죠? 예. 그럼 저는 여기서 일단은 요 워킹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대문자로 바꿔줄게요. 대문자로 바꿔주고 이 AB는 여기도 변수를 뽑아줄게요. A는 뭐 3, B는 뭐 9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 없이 뜨죠. 그리고 얘는 대문자 A로 바뀌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대문자 A로 했으니까. 자, 나왔죠. 예. 워킹이 되는 코드입니다. 문제 없어요. 예. PTS라고 리스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포롭을 할 건데 민맥스만큼 할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고 그 인터벌이 뜰 때마다 스케일을 곱해서 x를 만들어 주고 그죠? x 곱하기 a 플러스 b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포인트 만들어 주고요. 얘를 다 담았어.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거 안 되는 코드 한번 보죠. 지우고요. 안 되는 코드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 PTS 어펜드 들어왔죠. 이거는 함수 자체가 그냥 자기 오퍼레이션하고 리턴 밸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이렇게 지워주고, 예, 이건 대문자 A로 바꿔주면은 되겠죠.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execution을 따다가 봐라. 이 리턴 밸류가 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저장시켜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인풋이 뭐냐, 아웃풋이 뭐냐, 파이썬 컴포넌트로 봤을 경우에서 이 아웃풋에 해당되게끔 데이터들 출력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초보자분들, 이런 질문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초보자분들 내가 모르는 것들은 남들도 모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건 알겠지라고 넘어갔을 경우에 모르시는 분들 딱 막혔을 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해. 근데 못하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 되면 이제 금방 포기하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